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첫 개장일을 맞아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S&P지수는 1.06%, 그리고 나스닥은 0.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LG유 플러스입니다. 최근 성장주 관련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12,000원을 잠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13,000원 복귀를 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뭐 락바텀 구간까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LG유 플러스의 실적 호전과 높은 DPS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한 데다가 이동전환 매출액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마 2분기에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 올해 높은 이익과 배당 성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5G 가입자 순증폭이 크지 않지만 이율 이후에 MNO 위주로 가입자 유치 정책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폭을 굉장히 확대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폭 확대를 통해서 장기 성장과 배당 증가에 대한 믿음을 이번 2분기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DPS의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걸맞는 주가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데 향후 금리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배당 수익 추이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액의 그 마켓쉐어라든지 향후 이익 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 대비 현재 PER, PBR이 너무 낮습니다. SK텔레콤과 KT, 특히 K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견조한데요.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에 관련된 부분이 풀로 찼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렵지만 LG유 플러스는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KT나 SKT 대비해서 PBR과 PER이 현저하게 낮은 절대적 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수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고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LG유 플러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00선도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IT 업종 중심으로 서버 휴대폰 등 전방 수요 둔화에 대한 실적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2월에 한국 수출 상으로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의 실적이 견조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물론 이후에 어떤 어닝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진다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가가 먼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날 시장에 루머로 돌았던 그 애플 관련된 10% 오더 컷은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고밍치가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과 관련된 오더 컷은 근거가 없다는 트위터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애널의 이야기가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겠고 근거 없는 루머가 돌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IT라든지 금요일날 주가가 급락했다는 부분 충분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의 보수적인 가정 가이던스를 제시한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번 목요일날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에 3나노 관련된 GAA 기술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3나노 기술 관련된 공개 이 부분이 수율이 얼마나 잡혔는지 관건인데요. 퀄컴이 다시 고객사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나노 관련해서 퀄컴이 고객사로 들어왔다면 수율이 제법 잡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수율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수율이 잡힌다면 아마 TSMC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응 부분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 대비 취약했던 것은 신용 반대매매라는 국내 고유의 수급 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3개월 정도까지 증권사들의 신용용자 담보 비율과 관련해서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심리적인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공매도 부분이 조금 더 최근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하락 압박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될 수 있는 하나의 뉴스입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의 1년의 어떤 시장 불안감 속에 리스크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관련된 부분들은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중립적인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